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회상 두 번째 찬양하시면서 5월 작정 단일체라 마지막 날을 준비하시겠습니다.
Yeah.
진주문을 지나 새 예루살렘에 이를 나를 사모합니다. 함께 고백 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루살렘 나의 집 만들어 주.
마지막 신앙 고백하심으로 작정 단일 절하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온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루를 돌아보며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God, our lives today, and repent. We made a vow prayer to receive answers to the seven prayer subjects. Let's pray that today is the week Sunday. Let's pray that Father God's love fill our hearts and we can bear abundant fruits. Let's pray. 오늘은 성령 강림지입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은혜와 능력의 충만함으로 한없는 끝없는 사랑을 펼쳐주옵시기를 원하기도합니다. 주신 아버지 저희들 일곱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간구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역사가 일며다하다고 주옵시기를 원하기도하며 일곱 가지 기도 제목들이 응답과 축복이 임하여 성령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기도하며 한마디 기도도 아버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며 한없는 끝없는 사랑을 펼쳐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천국을 침례하여 더 좋은 정을 침례한 자에게 되고 주옵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법대로 아버지 경계대로 아버지 오늘 기뻐함을 따라 천국을 침례한 자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함으로 감동함으로 충만함으로 들으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의 성장이 되고 하나님의 오늘 기뻐함으로 우리 마음의 천국이 온전 임하게 하신 바 되게 되고 주옵시기는 원하옵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아름다운 아버님 우리 아버지 성전이죠. 형통한 놀라운 축복을 가해 주옵시기는 원하옵나이다. 모든 기도와 간구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충만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기는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시기는 원하며 당장 제창자의 눈 100%로 온전히 이르게 하신바 되게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당장 제창자의 눈 100%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옵나이다. 건강한 아버지 앞에 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사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 안에서 불같은 성령 안에서 영광들게 하심을 받게 되시고 생명을 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없나니 아버님여 당장에 아버님의 최창자로 100%가 온전히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상상에 초월을 하는 아버님 놀라운 권능이 역사로 있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열으시어서 마음과 아버지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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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려게 조금 더 부족됨이 없도록 도우시고 권능은 아버지에 속했사오니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아버지의 성결량을 달려가며 아버님의 칼렉과 같이 아버님의 더 감동과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조금 더 부족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택면을 통하여 아버지의 금을 은사 집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성결의 몸을 충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결의 몸의 아름다운 열매로 만민의 영혼들이 빛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거룩하고 온전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되 낭망치 않고 달려가는 단계같이 선을 행하되 낭망치 않고 모든 걸 드리는 우리 주님같이 대임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게 되시고 내가 선을 행하되 낭망치 않고 한다게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성결 아름다운 영혼들로 빛된 아름다운 영혼이 되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응답과 축복이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한없는 끝없는 사랑을 펼쳐주셔서 영광만 돌려드리게 조금 더 부족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감동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어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하심받게도 어찌없이고 우리는 마음의 악은 모양을 버리고 성결내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라를 위해서 아멘. Let's pray for our country.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 영광 돌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기를 옵나이다. 사후가 문제만은 아버지는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저희들 귀한 나라에 태어나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리나이다. 목자 있는 아버지 나라에 태어난 저희들 아버지의 성결의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는 저희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희들을 되어서 그리스도의 길을 바라며 영광 돌리고 이 나라가 아버지 민족 복음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기를 옵나이다. 정치 안정을 하겠습니다.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 나라의 안정을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며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나라의 경제에도 안정을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며 빛 가운데 달려감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기를 옵나이다. 하늘문을 놓치고 축복받는 마음껏 주옵시기를 원하기를 하며 은혜하신가 사랑하신가 충만함이 넘치고 넘치게 주옵시기를 원하며 우리 아버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며 아버지를 참으로 기쁘게 해드리게 조금 더 부족됨이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뜨겁게 힘차게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기를 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기를 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놓치고 축복문을 열어 주옵시기를 원하기를 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와 능력의 시가 함께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역사할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In celebration of the weekday, the senior pastor told us that what kind of people does the Holy Spirit come? Those who earnestly seek Him, the Holy Spirit comes upon them. After you came to this Mormon church, once you receive the fullness and were born again of the in the Spirit, you know, when you know, student pastor received healing on April 17th, and that very week we started attending church on Sunday, and I was very thankful because my sick husband was healed. So I opened the door to my heart. So I said to God, Father, thank you. God, thank you. Before that, I never attended a church. Because my family was a Buddhist family, I didn't go to church. But as I went to church and opened up my heart, I received the baptism of the Father, the Holy Spirit. And
And the Holy Spirit works on those who earnestly seek Him. You know, senior pastor, by nature, he's very meek and gentle. But I am a little bit different. And anyway, the Holy Spirit came upon me and I began to repent thoroughly. Since then, I like the church very much. So you also want to receive fire, right? All of you here, once you receive the fire of the Holy Spirit, you realize that you've been a sinner. But you have, you know, we have been saved by Jesus Christ, and once we've been saved, we have to live by the Word. But by the works of the Holy Spirit, you know, as much as we have truth in us, the Holy Spirit works, and the Holy Spirit guides us in the truth and righteousness, and once the Holy Spirit comes upon us, we can also receive strength. So when we get born again of the water and the Spirit, and we just feel like praying, which is amazing. It's very amazing because, you know, I didn't know how to do anything, but once I went to church, I just began to pray. Once the Holy Spirit comes upon us, we are strengthened to live by the Word. And once the Holy Spirit comes upon us, we are filled the love of God. When we a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you know, we want to live by the Word of God and live by God's will. But once you lose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you seek man's ways, you calculate this and that, you find your prayer. Today, senior pastor complimented me in his sermon, but I was very, but the truth is, I never ceased to pray. But anyway, I got strengthened by the prayer, and from now on, we have to receive fire even more, and we have to accomplish God's work in the end time. All of you are the main characters. All of you from the branch churches, and so we have to think about the grace that we received, and we will have the time to receive God's grace and strength and become. The words of sanctification is not something far away, but is just around us. Just remind yourself of the words of the Friday online service. You know, even when the pastor went to a restaurant, as your pastor gave that advice, he told me not to, but I used to have that character. So just remind yourself of, and nowadays we can find our shortcomings. Even when we don't like someone, and nowadays, because we have to achieve the sanctification, we have to look deep at our heart. Because a lot of time has passed, but
And Acting Pastor pointed out something for me, and I was very moved, and I shed tears. And I told her that I would fix my shortcomings, and we have to root out such attributes. And you know, my character, I don't have a calm personality. And I ask, by nature, I ask people to do this and that. But I had to calm myself down. I had to be patient, and I had to be oppressed myself. And I kept throwing away things. And senior pastor pointed out these things to me. And so I wanted to resemble the senior pastor's goodness and the love. The goodness of senior pastor is boundless. I cannot talk about it. And senior pastor, even now, yesterday, and even 40 years ago, even before he founded this church, after everything about him was about the love and goodness, he never condemned and judged anyone. He loved everyone equally. That's how he guided us. And now, Acting Senior Pastor is the same. And she resembles him very much. I was very moved. All of you, you and I, we are going the right way. We are going this way wonderfully. As I look back on myself, I realize that I'm going the right way. You know, I said this to my senior pastor was sick. I was very busy because I had to earn a living. And even nowadays, I'm so busy. I told her that I'm very happy because I can run towards heaven and that I can pray. You know, at my age, we have nothing to do out of the world. But the fact that I can lead prayer, and as I lead the prayer meeting, this prayer meeting is broadcast to the world, and it is being aired live to the world. So how blessed I am. You know, the biggest blessing is to enter New Jerusalem. You know, nowadays, as I see senior pastor and acting senior pastor, I really find them wonderful and beautiful. Senior pastor wants to forsake or abandon nobody, and acting senior pastor the same. I also wanted to have achieved such a heart. You want to change yourself, right? So let's sing together. Let's sing together. Everything I've enjoyed, every moment I've spent, every moment I've walked, nothing was to be taken for granted in my life, but they were all by God's grace. The sun rises in the morning and it sets in the evening. The fragrance of flowers in the spring and the fruits in autumn. Every moment of the changing seasons, nothing was to be taken for granted in my life, but they're all by God's grace.
All things were by His grace, by His grace, by His grace. Boundless grace. Nothing was to be taken for granted in my life. All things were by His grace, by His grace. The fact that I've been born on this earth, my childhood and until now, the fact that I'm breathing and I'm having a dream, nothing was to be taken for granted in my life, but they were all by God's grace. The fact that I'm living as God's children, the fact that I'm praising and worshiping God day after day, the fact that I'm the blessing of the sharing of the gospel, nothing was to be taken for granted in my life, but they were by God's grace. All things were by His grace. All things were His grace, grace, grace. By His boundless grace. By His boundless grace. Nothing was to be taken for granted in my life. All things were by His grace, His grace. All things I've enjoyed, every moment I walked, every moment I've spent, the sun rises in the morning and the sun sunsets in the evening. I should have stretched out my hands first. I should have forgiven him first. I should have smiled at him first. I'm hesitating like this. He wanted to hold out his hand to me first. He wanted to forgive me first. He wanted to smile at me first. So what kind of man am I? Oh, my crafty lips. Oh, my arrogant heart. Why do my lips talk about love? Why does my heart talk about reconciliation? Why can't I lose from him first? Why can't I make a loss for him first?
today I I am hesitating like this before the Lord, not knowing what to do, weeping, not knowing what to do. What can I do with this heart? I just commit it to the Lord. Let's all pray for ourselves.아버지 인상을 보시고 하나님은 또 참아주고 참아주시는 그 사람의 무엇인가를 깨우쳐서
산다는 사랑으로 채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넘나이다. 날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신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온전을 감당케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변함없는 그 사랑에서 달려가게 하시기는 원합니다. 진리하는 내가 달려가게 해서 하나 더하기 하나나 없네 셋대도 넷대도 된다며 아멘하고 다가왔습니다.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며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다시 한번 아버님 행함 속에 나온 것이 아니라 입술만 나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기를 넘나이다. 그것은 나 전쟁한 사랑이 어떻게 하는 걸 더 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기를 넘나이다. 아버지의 사랑의 깊은 넓이야 그 넓이를 깨우쳐서 온전한 남의 숲되며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기는 원하기를 넘나이다. 수많은 사랑 가운데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나이다. 나 같은 자를 조용히 가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날마다 성가 사랑의 날에 넘치고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오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삶을 얻어야 되는데 진리 안에 참여하지 못한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첫 사람은 철에서 그랬구나.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첫차는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므로 영광들으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영광들으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춤나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을 변함없는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나의 모습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차열모도 나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변화 장미로서 더 온전하게 역사하옵소서. 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마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열심히 진리하는 해가고 말씀을 해간다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어찌하여 아버님 행복과 기쁜 첫사랑을 온전하지 못할까요? 아버님요 내가 돌아와 성질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원하는 한다는 자가 되며 변화 성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너무나 너무나 아버지 육체의 결혼을 맞는 내 모습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할까 어찌할까 하며 더 나아가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더 잘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내 마음속에 아버지는 여러 가지 것이 온전하지 못해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받지 못했기에 사랑을 줄 수가 없었고 아버지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지 못해서 그냥 가면 된 줄 알았나이다. 그만 주면 된 줄 알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랑을 깊이 높이와 깨우치며 그 사랑의 깊이를 다시 한번 깨쳐보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첫사랑의 충만함은 그저 좋았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여러 가지 결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결의를 돌아보며 내가 더 변화시켜서 온전한 아름다운 자가 되어 자유함 속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기도 합니다. 사랑에는 아버지는요 나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행복하고 기쁨을 주신 것이고 아름다움을 주신 것이 없나니 그 사랑에 은혜와 능력되고 내가 될 감동이 되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원하기를 넘나이다. 나를 만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손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모든 것을 바라보고 참아지며 남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성가 사랑으로 행하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하고 담담으로 능력받아 변화되기를 원하며 더 큰 사랑으로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단계에 멈춘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깊이 들어가며 영적인 세계를 더 사망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기를 넘나이다. 빛과 사랑이 넘치고 넘치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있게 저수기 원하기를 넘나이다. 아버지 내 의아트를 깨뜨리게 하시기 원하기를 넘나이다. 성가의트를 깨뜨리기를 원하기를 넘나이다. 내 마음이 아버지 아니며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며 아버지 힘들어 지친 것도 다 깨뜨려볼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구원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의 사랑 그게 어떻게 할지 아버님의 처심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아버지 내 마음을 다하여 성가사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달리고 또 달려가므로 승리가 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내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원하기를 넘나이다. 천국을 내어 달려갑니다. 영적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다하여 주시기는 원하며 더 성결한 가에 함께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빛 가운데 내 가운데 생물 다하여 아름답게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님의 하나님의 성가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감금합니다. 많은 영혼들의 군에 이르기를 원하며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목자를 알기를 원하며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어떻게 내가 아버지 모든 걸 감당할까요? 안타까워 안타까워 내 마음입니다. 아버지며 그러나 아버지가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채울 때 하나부터 열까지 성령의 음성과 인도를 받으며 더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는 축복과 나 사랑으로 또 달려가고 달려간 나이다. 남다 기르게 하시기를 원하기를 넘나이다.
있습니다. 진리안의 순장으로 달려가는 모든 것이 밤낮 빛되고 능력되고 능력 아름답게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똑같은 어머니의 상이 낮았지만 그 상이 밥을 먹고 소화시켜야 안 되고 된 것 같이 내가 말씀을 증거 말씀을 아버님이 달달리 훈다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행함으로 더 온전한 내가 되고 아버님 그 능력과 사랑으로 온전한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더 시간 편없는 그 사랑 안에서 영광 또 영광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 기도합니다. 기뻐 감사함으로 새로 삶을 달란 나의 모습이 더 영광이 되고 능력되고 아름다움이 되게 도와주옵시기는 원하 기도합니다. 천국을 춤난다 고백하지만 아버님 내가 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나 힘든 마음들을 다 벗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성결될까 어떻게 하면 진란에 이룰까 아버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한 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 발견하며 그 모자른 말씀을 통하여 날 발견하여 아버님 온전한 자가 되기도 와 주옵시기는 원하 기도합니다. 마음에서 아버님이여 진정한 성경과 사랑에 넘치고 넘쳐서 하늘면은 나며 되기도 와 주옵시기는 원하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아버지 은혜와 능력으로 온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빛과 사랑으로 온전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의 사랑 근처에 충만함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의 복음으로 아름답게 이루기를 원하 기도합니다. 거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결대로 말씀했습니다. 빛과 사랑으로 아름답게 달래가라 말씀했습니다. 많은 증거를 받고 많은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는 기쁨에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주민에게 아버님의 아름답게 영광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순정한 사랑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아버님의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님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상대를 지적했습니다.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시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날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아버지 내가 하는 것을 가지고 상대가 못하면 타다고 상대가 못하면 아버지 운전하지 못했나이다. 그리고 아버지 판단하고 정죄하며 아버지 힘들어했나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되지 못한 것을 생각하기로 원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전쟁한 사람의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신바 대구도 하시옵시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첫 사랑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나였나이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목적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했지만 아버지 나의 나는 내가 아니라 계속 있는 것이라도 빼내기를 원하신 아버지 내 귀속에 무엇이 있는가 내 부모를 보게 하소서. 엄마 아빠 고집이 있나이다. 아빠의 고집이 있고 엄마의 의아틀이 있나이다. 그것이 바로 나한테 있나이다. 분명히 내가 달려가고 있는데 또 분명히 손을 내고 달려갔는데 그것은 아버님이여 내 의아틀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으로 아름답게 이루게 하시기는 원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바라보신 아버지의 사랑에 목자의 사랑의 강말지 이름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제는 내가 초심을 들라고 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 기도합니다. 아버님 내가 깨우쳐 기다려서 변화 성매르게 하소서. 아버님 내가 생명의 목자의 말씀을 했나이다. 목자의 말씀을 지켜함으로 나를 변화시키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있나이다.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체험하고 은혜와 능력에 충만하여서 더 달리고 달려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끝까지 나아감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나의 모습 되며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감동했나이다. 제리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행복했고 죽었나이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달리고 달려가기를 원했지만 아버님 걸린 것들이 있었나이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달려가지만 본법을 때했던 배웠던 것들 이게 옳다 이게 맞다 하늘던 것들을 아버님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온전하지 못했던 분야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간다 한 날이라도 거기에 멈춰있는 내 모습 이제는 내 귀 속에 있는 것까지라도 아는 나를 내가 나를 알게 해서 내 부모를 보게 하신 바 되게 도와주시고 내 동생을 보게 하시고 내 죄를 볼 수 있는 편자가 되어서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원하 기도합니다. 얼마나 내 의아틀이 강했는지요 내가 옳다며 강했는지요 그나기한 박자의 말씀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깨우치고 깼지만 남아있나이다. 아버지 이제는 나를 깨뜨리고 온전한 데에서 상대의 마음이 되어지고 아버님의 사랑을 주어서 사랑스러운 아버님여 종이라 사랑스러운 아들 할 수 있는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원하며 변화와 성모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네한 능력이 온전히 임하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원하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놓치고 이 시간 아버지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이 임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주의 걸음을 따라 주님의 온전함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누렸던 모든 시간이 모든 시간이 은혜였나이다. 어느 한 것도 은혜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렸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는 아버지는 무조건 주셨습니다. 내가 부족한 날짜라도 아버지 내가 연약한 날짜라도 아버지 나를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으셔서 이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이 뜨거움 속에 내게 허락하셨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며 그 사랑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신 아버지 이제 마무리를 하겠나이다. 성결을 향해 더 깊은 단계를 들어가겠나이다. 더 악을 모양으로 버리고 내 가치를 버리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들어가겠나이다. 내게 은혜 베풀으시고 한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아버지 나를 인도하셔서 변함없는 그 사랑 안에서 영광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내게 보혜사 성령으로 가셨나이다. 날마다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하셨나이다. 아버지 능력과 은혜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영광 누리게 하신바되게 도하시고 오늘도 마음에는 모든 영혼들에게 첫사랑 찾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의 인도 축원을 받으며 성령의 감당과 충만함으로 내주 안녕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의 밝은 빛으로 은혜와 사랑을 함께 하소서. 하늘을 놓치고 축복하시고 한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펼쳐주셔서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아름답게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 올립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속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속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가진 자 하나님 은혜 받은 자 여러분 모든 은혜 성령의 경을 받았습니다. 복세의 권능 체험한 자 체험한 자 성령의 검 가진 자 성령의 검 가진 자 하나님 은혜 받은 자 하나님 은혜 받은 자 복세의 권능 체험한 자 체험한 자 아멘. 할렐루야 모두 일어나 모두 일어나
All arise, arise, all arise, arise, all arise. Filled with his fire now, let's go forth. With the shepherd's power, let's go forth. Let's go forth, let's go forth, let's go forth, let's go forth. Go forth to the world. Let's go forth, let's go forth. Let us go forth, let us go forth for soul salvation. Joshua conquered the city of Jericho. He crumbled down at the sound of the trumpet. Tell the people of Gideon, there's no one like Joshua. We sing in the battle against Jericho. Joshua conquered the city of Jericho. Joshua conquered the city of Jericho. It crumbled down at the sound of the trumpet. They marched around the city for 13 times and blew the trumpets, lamb's horn trumpets. They shout out. Joshua struck the city of Jericho, Jericho, Jericho. Joshua struck the city of Jericho. It crumbled down at the sound of the trumpet. Let's call the Lord three times and pray to receive the fir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Let's pray that Father God will pour out His grace upon us. With Father God's strength of coming upon us, we can do it. The same goes for preaching of the sermon. Let's pray to receive the fullness and the baptism of fire.
충만케 역사여 전세계는 원하기를 넘나이다. 별같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마귀였습니다. 되기도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전세계는 원하기를 넘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세계도 능력과 은혜를 사랑을 다하여 전세계는 원하기를 넘나이다. 아멘. 먼꿈 아버지의 선하고 자비는 온전한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전세계는 원하기를 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능력 주시옵소서. 원하기를 넘나이다. 성령의 감동만 충만함으로 가 전세계는 원하기를 넘나이다. 제 이름으로 승리한자가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 머리부터 발까지 온 육체의 강건한가 성령의 불이 임하여 영광 돌게 하신다 되기도 하시고 여러 기뻐 감사함으로 달력에 합당한 나의 모든 모습이 되기도 와 주옵소서. 원하기를 넘나이다. 아버지 저에게 성령의 불사르러 갈 주옵소서. 원하기를 넘나이다. 대군자가 되기도 하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강건하게 하신다 되기도 하시고 은혜와 생각 사랑에 충만하여서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기를 넘나이다. 먼 그라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저를 도와 주옵소서. 원하기를 넘나이다. 생과 산 능력을 갈 주옵소서. 원하기를 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 지리스마이 가라바이 켄데르마.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마이 가라바이 켄데르마. 이스마이 가라바이 켄데르마. 이스마 흘러버려 역사여 주옵소서. 원하기를 넘나이다. 감당한 충만함으로 다여 주옵소서. 원하기를 넘나이다.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펼쳐 주옵소서. 원하기를 넘나이다. 아버지께 성가시어서 손을 댄 주 성예비를 마며 기도한 주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며 큰 권능으로 목자의 권능으로 한만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기를 넘나이다. 오늘도 전 세계 영혼들에게 성령을 임하며 충만을 맞게 하시고 지성전에도 아버지 혼자 기도하는 곳에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불같은 기도의 능력 허락할 수 없으시기를 원하기를 넘나이다. 목자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지 못한 영혼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기를 넘나이다. 그러자 강국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은혜와 사랑을 충만함으로 성령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기를 넘나이다. 최고신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하기를 넘며 응답과 충만을 임하여서 성령의 가를 부르며 한답게 이루어 영광들을 기원하기를 넘며 뜨겁게 힘차게 달려감으로 한단 열매로 온전 열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기를 넘나이다. 만그라여 하늘 문을 열어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러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하기를 넘나이다. 성령의 불사랑을 막이로 원하기를 넘나이다. 은혜 안정의 막이로 넘나이다. 체력과 건강들을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응답의 열매로 축복의 열매로 마음껏 부으시고 부으셔서 영광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기를 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를 드린다이다. 하늘 문을 열어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하며 그 다음 날은 나의 사랑으로 펼쳐 주옵소서. 원하기를 넘나이다. 성령의 감당을 충만히 받을 자다. 주여 독자의 성성을 통해 굳게 한걸 돌며 하시며 어디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맡게 하소서. 강하고 담대할 자다. 강하고 담대할 자다. 성령 충만을 받을 자다. 주여 불러버리고 사야죠. 쓰기는 원하기를 넘나이다. 내가 받은 바 은혜 내가 받는 것 같은데 내 안에 감동을 더 충만하면 돼요. 영광을 돌리며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충만을 받을 자다. 성령의 감동을 충만을 받을 자다. 은혜의 능력이 임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마귀하 쓰기는 원하기를 넘나이다. 감동과 충만함으로 능력 밖으로 세상에 충만하 흘리지 뜨거움으로 할렐루야 달려가게 하신다 되기도 하시고 은혜와 증가 사랑의 충만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줘. 쓰기는 원하기를 넘나이다. 감동과 충만을 받을 자다. 감동과 충만을 받을 자다. 아버지 나의 삶을 나머지 불태우게 하소서. 첫사랑의 충만을 맺게 하소서. 불가지게 다하며 아버지님의 작품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는 원하겠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백번을 잡소서. 오늘부터 발까지 한글을 받을 자다. 성령이 불러 생각해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함께 해주시기는 원하기를 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받을 수 없으시기는 원하기를 넘나이다. 성령의 감당을 충만해 받을 자다. 흘러버려 없애 하시기는 원하기를 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함을 달리겁나이다. 누군자가 되기도 와 주옵소서. 원하기를 넘나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자다. 성령 충만을 받을 자다. 누군자가 되기도 하시고 그리고 자비들의 사랑함으로 나가는 자가 되기도 주옵소서. 원하기를 넘나이다. 하나님을 어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하기를 넘나이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여 영광드리며 아름답게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합니다. 감당과 충만함으로 아름답게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제 이름으로 아버지 영광드리며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하기를 넘나이다. 성령의 불로 때문에 받을 자다. 깨끗을 받을 자다. 연약한 분야의 큰 거를 받을 자다.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신다 되기도 하시고 진리가 자야말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기를 넘나이다. 표치로운 자가 되고
명철 남자가 되기도 하시고 성령 임사로 틀을 받아 환성을 통하여 크게 아버지의 깐들게 하소서. 성령 충만을 받을 자다 성령 불러보라 충만을 받을 자다 아멘 할렐루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천적 어린애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온전한 남자가 될 수 있도록 다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듭나는 사랑을 펼쳐주는 사랑 안에서 성령은 나의 못되며 신화 성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 기다릴 영나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렸나이다. 내 아버지 또 선수를 통하여 영광을 드리며 감당 열매가 되기도 와 주시기는 원하는 날까지 열막이로 원합니다. 나의 낮은 것은 내가 아닌 나이다. 성령의 주관들을 받기로 원하 기다려오며 성령 충만을 받기로 원하며 강한 자가 되고 담대한 자가 되며 그냥 내 이런 자가 되기도 주시기는 원하 기다릴 영나다 진리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기도 하시고 뜻깊은 자가 달려 아버지 나의 못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영광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원하 기다릴 영나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주시기는 원하 기다릴 영나다. 진리 안에서 성령 충만하며 감동이 되고 충만하며 더 뜨거운 자가 되며 감동이 달간 자가 더 접수기는 원하 기다릴 영나다. 성령 충만을 받을 자다 성령 충만을 받을 자다 뜨겁고 아름답게 나간데 조금 정도 때문에 엎드려 주시고 그냥 진리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원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영광 영광 달리며 감동이 달리가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원하 기다릴 영나다. 성령 충만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러보는 충만을 받을 자다 불가뜩의 능력을 갖습니다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는 성령의 감동으로 지나가사는데 조금 더 부족되며 없도록 다져주시기는 원하 아멘 할렐루야. 은혜와 능력이 막이나 원하 기다릴 영나다. 기도할 때마다 밝은 그것처럼 되고 깨달음 되며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서 아버지가 원하게 바른 내 마음의 소원이 응답받기를 원하 기다려 내가 먼저 깨지고 변화되어 아버지의 아버지 경과를 들으며 아름답게 원하시나이다. 자산을 충만의 막이나 원하 기다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불러 다져주시기는 원하 기다릴 영나다. 성령 충만을 받을 자다 아버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달리게 합당한 내가 되며 능력과 지혜가 임하게 하는 나이다. 더 뜨거운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되기도 주시기는 원하 기다릴 영나다. 성령 충만을 받을 자다 진리가 아버지의 자유함을 주며 항상 온전을 메며 진리가 항상 내 안에 있나이다. 아버지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정함으로 하나님의 제가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원하 기다릴 영나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여 접수기는 불과 듣기 돌을 통해 능력과 영광의 마귀로 나 기다려 없나다. 주여 주여 하늘을 오시 가득 바여 접수기는 없나이다. 성령 충만을 받으며 사선의 죽음만을 안작의 눈씨 입도록 도와접수기는 나 기다려 없나이다. 내가 아태를 깨뜨리며 진정한 사람 모습을 펼치며 달리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인도 주원을 받게 하여 접수기는 나 기다려 없나이다. 성령 감당 충만을 받을 자다 그러고도 함께 하신다 되기도 하시고 어제 사랑을 충만히 역사해 주옵시기는 주의 은혜와 능력이 마며 어제 사랑을 나를 채워나가게 합당한 자가 되기도 하옵시기는 합니다. 연약한 자가 큰 은혜를 받을 자다 오늘부터 활기에 큰 은혜를 받을 자다 성령 충만을 받을 자다 영감의 영광을 다하소서. 성령 충만을 받으며 더 큰 사랑은 적으로 힘난 자가 되기도 하옵시기는 기다려옵나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한 자가 되고 믿고 순정함으로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자가 되어 하옵시기는 성령 충만을 받을 자다 성령을 불러 충만을 받을 자다 아버지의 진리가 나를 체위하며 능력이 막이로 원하기를 염나다. 감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온전한 자가 되며 또 강하고 담대함으로 성과 사랑으로 채워나간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기를 염나다. 할렐루야. 진리가 나를 체위합니다. 진리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며 사명을 사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 아멘 할렐루야.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강간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러보는 대박기를 받아 여러가지 걸으며 하늘부터 죄가 임하며 능력이 막이로 납니다. 자명자를 쓰고 내비불 수수기는 하나 그들 넘나다 끝날보다 강간을 받게 하시고 더 충만을 받게 하시며 대리와 나를 불태워 내게 아름다운 시간을 가르쳐서 이 시간을 더욱더 아름다운 성결을 나가여 아버지 영광만 돌리며 나간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말까자 오죽세 강간함과 성령 충만을 받게 하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옥자가 승리를 가겠나이다 나도 가고 또 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나서는 하여 접수기는 하나 기다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존경한 자를 이렇게 하셨나이까 감사뿐이나이다 더 큰 내 사랑의 충만함을 하여 접수기는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 주여 아멘 할렐루야 예수마이 가라바이 캔데르마 할렐루야 예수마이 가라바이 캔데르마 흘러부 역사에 접수기는 하나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또 뜨겁게
함대가 달리가 합당한 자가 되며 즐거워지기도 한 구가 하늘 보자를 움직여 하와 선악을 단대가 되며 빛 가운데 나가는 자가 되기도 와 주식이나 나기도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성결되가 안단 자가 되기도 합니다 빛 가운데 달리가 물을 손속에 진리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내가 되고 진리 안에 삶을 바뀌어야 좋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지리스 말가는 밝힌 대로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가는 밝힌 대로만 불러버렸어야 주식이나 나기도 합니다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진리 가운데 아버지를 승리할 수 있는 나의 모습 내 스타일 터져 쓰기를 원하기도 하며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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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마이 가라바 오 예수 마이 가라바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마이 가라바 이렇게 내 마이 흘러버려 세워져 쓰기를 원하기도 하며 나이다 하나님을 이루시고 빛이며 성령 강렬 주를 통하여 쓰이처로 성령 충만을 받기로 원합니다 주여 능력이 받기로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내가 할례 그 같이 담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는 내 어째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나 하나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성령의 은사를 증언을 받아 아버지는 내가 성결자고 구기라고 자는데 아멘 아멘 할렐루 주여 이스마 이거라 밝힌 대로마 이스마 할렐루 할렐루 이스마 이건 아멘 아멘 할렐루 오지 오리세카 마이카 할렐루야 오리세카 나나나나나나나 카르바라 밝힌 대로 주여 이스마 이거라 밝힌 대로마 너희 아버지 나 아버지 만그래요 사마합니다 사마합니다 하나님 내 그다음 나의 사랑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레세카 카드 카드 레스나르나 하루바르 발케르 벤더 바르 발케르 벤더르 세스나르 나들로 포마켄다르 발케르 세라르 나야라 할렐루야 스마이가르 발켄다르 마야 스마이가르 발켄다르 마 흘러버려 세야 접수기는 원하 기다려 남나다 감독이 되고 능력이 되며 오늘 그 소망이 되었어 더더욱 깊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기를 원합니다. 현하되기를 원합니다. 망그래요 만민의 영혼들이 만민의 영혼도 없는 만민의 영혼들에게 하시기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에 충만하기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미움을 벗고 다툼을 벗으며 아버님 나를 벗고 아버님의 성령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인도 아버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지어리스의 거들로 고맙게 나를 밝혀라 아멘 할렐루야 고맙게 나를 밝 오마야나바이켄다라마이게스마 충만하게 막이 하시고 제일 거룩함으로 영광을 기원하며 믿고 순정함으로 함다기르게 하소서 오지리센 나를 코마이카 가를랄랄레세카르 코미가르바이키르빈도바라바 아멘 할렐루야 내스 나를 넘겠나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폭포사 같은 은혜를 부치고 또 부치 없으기는 하나 기다렸나이다 세상에 충만한 원전을 막이는 하나 기다렸나이다 아멘 불러버려 세져 아멘 아를 레셀라 코미가르 발키르 벤더르 셀라르 라얄라 하르바르 발키르 벤더르 로레스 날라를 코마이카 카르바르 발키르 벤더바르바 아멘 아멘 아를 레셀카 아르랄라 레셀라 카르카르 레셀라 카르바르 발키르 벤더르 할렐루야 레셀 나르바르 발키르 오 할렐루야 레세카 할렐루야 레스나 오메가르 바이크르벤다 바라 바이크르벤다 바라 바이크르벤다 바라 바이크르벤다 바라 훌륭훌륭 세워졌으기나 나기들 염나다 망그네요 망그네요 세계 성령의 불사를 가시고 충만함을 쉬고 명분의 영혼들의 성령의 불러불러 훌륭 세워졌으기나 나며 충만함을 가시고 변화 성만을 가해 졌으기나 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 오지오 레세카를 넣 카르바르 바이크르벤다 셀라라라야라 셀라라라야라라야라 로코르라라레셀라 카르바라바이크르벤다바라바이크르벤다바라바이크르벤다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레스마 이가라바이크엔다라마 할렐루야 레스마 이가라바이크엔다라마 예스마 하늘문을 여시고 죽병만의 마음가를 섭쓰기는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은혜의 담배를 부으시 섭쓰기는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 아멘 아멘 할렐루 카르바라바이크르벤다바라바 할렐루야 레셀카 라를 세코마이카
바라바라바이끄르멘드바라바라바라바이끄르멘드바라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끝없는 아름다운 사랑을 마음껏 펼쳐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넉넉히 사명감 나갈 때 하늘로부터 능력과 지혜가 임하여서 사명감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제가 되기도 소수기는 원하 기다렸나이다. 덕도 아버님 역사서서 갈래가 같이 강하고 담담으로 아버님요 철봉가 있는 아버님 곳에 가서 승리했던 아버님요 여하튼 갈래같이 아버님요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원하 기다리며 영광 돌게 하시고 나의 손 소망 나의 손 아버님의 손 응답하여 주시기는 원하 기다리옵나이다. 더 힘차게 달아겠나이다. 힘주시고 능력신이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죄와 명절이신이 또 감사를 드리나이다. 능력가를 우리 마음의 모든 영혼들에게 죄정들에게 일꾼들에게 있는 곳곳마다 임하여서 승리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우리를 만나신 아버지 영광 영광 돌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가달게 아름답게 달려왔습니다 고백하며 아버지가 주님의 내 가운데 달려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의 모대가 되기도 와 주옵시기는 원하 그돌려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사랑을 담는 사랑을 펼쳐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우리는 성령의 금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진리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근본의 억일할지라도 단절하고 버리고 쓰러지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남아있는 죄성 뿌리를 뽑아내고 아름다운 자유들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 주관을 받으며 나 또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되 아버지의 사랑으로 천한 내가 되고 은혜와 능력이 되며 온전한 입술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도 와 주옵시기는 원하기들 넘나다. 풍성한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을 수 없으시기는 원하기들 넘나다. 한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없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들 넘며 아버지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는 원하기들 넘나다. 감사하며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응답과 축복하신 아버지 영광받으겠습니다. Let's give thanks and glory to Father God for His answers and blessings. Mummy praise number 210. Father, my Father, steadfast. Faithful Father, He knows my heart so well. And with His love, He comforts me and wipes away my tears. Father, my Father, steadfast, faithful Father, the flowing down of my tears. It manifests the expression of the heart of the Father. When the love of the souls calls on Him as the Father, the fragrance rises up as the aroma of heart. I'm waiting for the day when I call the Father at His bosom forevermore. Today, I call on the Father as always. My Father, my Father, my Father, my Father. My beloved Father, I call your holy name. My Father, my Father, my Father, my Father. My beloved Father, I call your holy name. Mummy praise number 229.
so that all in the world come to know Him and be saved. It is the power of His love. This power contains the Father's heart, and it is a love given to all. By the power, through the word, our Father changes and He covers so that all can come to dwell in His love. By the power, through the word, and the whole world is covered with bright light. By the Father's power, the power changes me. Hearts are changed by the Father's power. Souls are changed by the word of Father God. So that all in the world come to know Him and be saved. It's the power of His love. This power contains the Father's heart, and it is the love given to all. Let's call out Lord and pray for our senior pastor. Thank you.
영원 아버지 하나님이여 12번의 아버지며 귀한 시간을 통하여 영광들을 위해 승바되기도 하시고 크리스탈 포럼으로 많은 재정들을 변화시켜서 생명을 다하러 귀한 말씀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린 나이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이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른 일을 할 때 어렵다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힘들을 일단다 흔들리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영혼들에게 생명과 능력을 인도하시나 당회자매를 통하여 만민 영혼들을 잊어 진리 말씀을 한 땅에 달려가면 또 뜨겁게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린나이다. 아버님이 우리께 많이 아르켜주고 우리께 기사 표적을 나타내 보이지만 마음이 아버지 다 변화되지 못하고 아버님의 세상을 향한 영혼들을 보며 세상을 아버지 너무 좋다하며 제 아버지의 가늠한 영혼들을 보며 안타까게 하시고 혈기내고 다투고 내가 옳다는 그 영혼들을 보며 안타까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저들을 위해서 아버님과 취급할 수 있다면 대신 아버지 가겠다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있는 그 십자가가 아버님이여 어렵고 또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나도 지었으면 좋겠다 저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님이여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셨나이다. 많은 영혼들을 아버님이여 구원할 수 있다 한다며 생명을 드리겠나이다 고백했던 당회장님 지금은 어찌까지 어둡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영혼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시간을 드리고 있사오니 당회장님을 통하여 재창자의 건너는 백포력이 온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는 기다렸나이다. 사람의 힘으로 누구나 할 수 없는 아버지 권능물로만 가능한 재창자의 건너 백포력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기 기다렸나이다.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달려왔던 당회장님의 삶이 나이다. 아버지의 귀한 말씀 아버지의 풀어주는 말씀을 받게 해서 시간을 드렸고 아버지 모든 시간을 드렸으며 아버지 모든 물질을 드리며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하셨고 기쁜 아버지 영의 세계를 이루게 해서 불같은 기도를 올려드렸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영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깨어져 깨달으며 아버지 뜻에 이루는 당회장님을 통하여 마지막 때 섭리 안에 한달 이루게 하십니다. 되기도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효과 고뇌 아름다운 열매 예수 그때가 많이 왜 우리 구세주 되는가 왜 아버지께서 선악을 짓는가 아버님의 주의 말씀과 하나의 더불어서 상세로부터 계시게 말씀까지 아버님 꼭 필요한 말씀들을 풀어받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들은 마음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셨나이다.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이 되어서 변화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버지의 주님 은혜 가운데 달려왔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 계사 표적을 보았지만 아버지 그들 마음에 변화시키지 않아서 아버지 그들 마음이 아름답게 되지 않아서 아버지의 치료받은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아버님여 여호수아 갈림만 빼놓고 두 사람이 아버님 빼놓고 나머지는 강의해서 아버님여 다 죽고 말았습니다.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나 축복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이 마지막 때 지켜나가기 위해서 아버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게 하시고 생명을 다하러 아버님여 이 말씀을 지켜나가시나 당점을 통하여 성결되고 깨끗한 영혼들을 타령하시고 그 시간을 들었던 모든 순간들을 아버지 보시옵시기를 원하기를 염나이다. 책자를 나와 전세 책자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아버님여 들려주고 있나이다. 그 책자가 생명되고 능력되고 내 되어서 밝게 깨우치고 깨닫게 하신 바 되기도 와 수업시기는 은하 기도를 염나이다. 방송 전교가 끊임없이 전세계로 예측에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님여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멈추지 않는 성결의 복음이 방송 전교가 전세계를 내가 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은하 기도를 염나이다. 책자를 통하여 방송 전교를 통하여 전세계들을 끊임없이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린나이다. 세계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겸목자님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린나이다. 마음껏 세계를 누게 하시기는 원하기 드렸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말씀에 성령이 아니며 그 말씀에 깊이한 높이와 길을 알 수가 없나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오직 아버지 말씀을 풀어받아 영혼들을 주는 귀한 목자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들은 아버지 마음을 알아 아버지는 어찌하면 아버지 말씀대로 살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더듬다 할지라도 달래고 또 달래고 있나이다. 당장 말씀의 생명과 능력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풀어주는 신만을 물고 아름대로 인도하게 하였습니다. 되기도 와 수업시기는 원하기들 염나이다. 권능으로 재창자의 권능으로 불쌍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당장 재창자는 100%를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들 염며 불경이 넘는 놀라운 사랑으로 나머지 뜻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들 염나이다.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온다고 말씀했사오니 내 아버님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아버님 신랑이라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를 때 들막 합당한 영혼들을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름 준비를 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렸나이다. 열 처녀가 있었는데 다섯은 아버지는요 그 아버지의 틈을 들었지만 거기에 기름이 없었고 다섯은 아버지는요 등에 기름이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 기름든 아버지의 등에 기름든 신부준비하는 아버지의 만민영들이 되며 전생인들을 깨우는 견나한 성계를 복음으로 역사하시며 목자의 금동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널린 늘 증거되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힘주시고 능력시고 내 베풀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당자매를 붙들으시고 능력 가운데 마지막 때 전능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함께 하신 역사가 아버지의 뜻을 나타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권능 역사 재창자의 권능으로 역사하신 바 되기도 하옵시기 원하며 당자매를 통하여 재창자의 권능이 창작에 놀랍게 영광으로 나타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불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신 내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아버지의 주의 심벌가 되기에 이 마지막 때 성결 아름다운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아름답게 영광돌리게 하신 바 되기도 할 것이고 믿고 순종하는 영혼들을 더 깊이 아버지의 주님의 사랑 깊이 넓혀 그 사랑을 깨워 잘게 해주옵시기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성결을 보물에 치고 또 외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린나이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제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놀라운 아버지의 권능 안에서 응답과 축복의 바다 영광 돌릴 수 있는 전 세계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당신을 통하여 준비하신 놀라운 권능의 역사 재창조 역사 아버지 응답의 역사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말씀이 우리 영혼들에게 닿아질 때마다 깨우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책자를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전 세계인들을 깨우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선한 기뻐한 뜻을 온전한 뜻을 넉넉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주시고 능력 시원을 부르시고 아버지의 뜻을 넉넉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목자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며 이 마지막 때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 밝은 빛으로 내 감동으로 아버지며 그 사랑으로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 눈물을 닦으시고 찬양하신 다음에 대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15. All my tears he wipes away. He welcomes me with a bright smiling face. All the things that happened in the past, they all seem like a dream to me. Everything that I can see is surrounded by light that's dazzling. The Father is great and the Father, He is love. His heart is so beautiful to me. The Father loves us so and He comforts us. He embraces me with grace. Father is great and the Father, He is love. My heart is overflowing with thanks. The Father loves us so and He comforts us. He embraces me with grace. The Father is great and the Father, He is love. My beloved Heavenly Father, He is my loving Father, my Father.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여 생명까지라도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오직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며 살아가는 당자를 배웠습니다. 생명까지를 영혼들을 드리는 당자를 배웠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마지막 때 마음껏 영감을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부산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여 아버지 뜻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 함께했던 아버님 여사는 강호 담담으로 아버지께서 원하게 빠는 그 길을 가는 아버님의 그 모습을 여사는 배웠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 아버지의 당점을 통하여 아버님의 성결의 복음으로 아버지께서 원하게 빠는 영혼들을 이끄는 목자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목자의 헌신을 배웠습니다. 목자의 눈물을 배웠습니다. 한 영혼들 잃지 않기 위해서 아버님의 달려가는 당점의 그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분으로 보고 됐던 모든 것들이 빛으로 나타나게 함께 접수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아버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접수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할리면 재단이여 산적 같은 일이 많이 있단다 할지라도 목자의 가신 길을 따라가니 힘과 능을 시군에 베풀으셔서 마음과 아버지의 성과 사랑으로 넉넉하게 언제 삶을 감당할 때 아버지께서 함께 접수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여호수아 함께 했던 아버지 하나님 모세 함께 했던 아버지 하나님 당점에 함께 했던 아버지 하나님 대령님과 함께 하셔서 마지막 때 성결의 복무를 아름답게 영혼들을 새 삶에 인도하면 더더욱 굉장히 달려갈 수 있는 영혼들을 인도하게 조금 더 부족되며 앞으로 도와주옵소서. 원하기를 염나이다. 아버지는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목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가오며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달려가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는 강하고 탐득케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안케 역사의 조치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감사합니다. 영적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신 영적 믿음 아버지를 믿으니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달려갑니다. 이거를 생각하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다. 날치라도 이걸 생각하지 않냐고 영적으로 강하고 담담으로 달려가옵나니 행간으로 가신 바 되기도 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정도의 삶을 살고 있나이다. 바른 길을 가고 있나이다.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달고 있는 대님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만 가득 적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너희 할미를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신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마지막 때 마음껏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기를 염나이다. 아멘. 지여 어서 주옵소서. 마지막 때 섭리 안에 참된 군의 방자는 만영들을 이끌어 드리게 조금 더 부족되며 앞으로 무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한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펼쳐 주옵소서. 원하기를 염나이다. 감동과 충만함을 함께 주옵소서. 불러주 기도가 상달되며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차 이 마지막 때 섭리 안에 참된 군의 방자 안에 더 뜨고 김자기의 영혼들을 흔한데 조금 더 부족되며 앞으로 도와주옵소서. 원하기를 염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함께 하심에 하느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우리 아버지의 재청자의 권능의 역사가 만국 나타나 부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기를 염나이다. 올 달은 40회 우리 마음의 성결의 복음으로 영혼들이 변화되는 축복받는 축복으로 역사하셨사오니 영혼들의 마음과 아버지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영광 들으며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님의 치료받고 응답받아 아버님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님의 지어져 부른 자만 아버님의 군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자 말씀대로 행하여 선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 찬 그런 영혼들에게 성령의 감당과 충만함으로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다할 줄 믿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귀한 말씀마다 아버지의 영혼들에게 잘 맞게 목과 같이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그 말씀이 생명되게 하소서. 찬을 먹자 이 말씀을 지켜하며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과 능력으로 온전함으로 더 많은 영혼들의 군의 방자 안에 이끌어드리며 생명 가운데 인도에게 조금 더 부족됨이 없는 대행님 되기도 와 접수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목자의 손손을 가지고 목자의 말씀을 가지고 세계를 이루어드리며 아버지의 섭리를 이루게 하신다 되기도 하시고 별같은 성령의 역사로 마음껏 뜻을 이루어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신 아버지 앞에 모든 삶을 드려옵나니 기뻐 받아주시고 응답의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이루게 하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많은 증거 많은 축복 찬양 올리신 다음에 성전 이전을 위해서 뜨겁게 아버지 대성전 가난 성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praise number 115.
overflow in us by His grace. Great is the power. Answers like fire. Are overflowing by grace. We all offer praises with thanksgiving. We all offer praises with joy. It's a part of the shepherd, giving glory to our God. Praise Him, praise Him, praise Him. Give praise to the Father. This church is filled with God's glory. Nothing's impossible for this church. The grace of love and the heart of the Lord fill up our hearts to the brim. We all offer praises with thanksgiving. We all offer praises with joy. It's the power of the shepherd giving glory to our God. Praise Him, praise Him, praise Him. Give praise to the Father. Let's pray for the construction of the Grand Sanctuary.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기를 염나이다. 할렐루야 영광 드리며 달려가는 귀한 발걸음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난 너희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승리가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기를 염며 마음껏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안다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기뻐와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기를 염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 허락한 대성전 응답과 축복이 아름답게 이루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도 하 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염하여 마지막 때 섭리 안에서 아버지 영광의 아름다운 열매로 드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평가의 아버지께서 함께 하소서. 은혜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많은 증거 많은 축복이 넘쳤나이다. 지금까지 그리하였나이다. 아버지 목자가 있을 때는 목자님을 통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더 충만하게 달려가였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고 대님과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드리게 조금 더 부족되며 없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많은 증거 많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제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역사하신 아버지 예비하신 아버지의 성전 이런 아버지님의 축복을 받아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성전 이전을 이룰 때 한마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게 하신 바되기도 하시고 예배한 축복을 받게 합당한 저희 모두가 되어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성전이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형당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염하며 모든 일꾼들이 이렇게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성전이 필요한 많은 아버지 물질도 있어야 되고 일꾼들도 아버지 많이 많이 있어야 되고 모든 부족된 것들을 아버지가 채우고 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법적인 절차나 아버지 물질이나 모든 것들이 부족됨 없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며 영광의 주를
바랍니다. 제름의 주님 앞에 하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되며 우리 아버지 공중에 제름을 하시며 주님밖에 합당하게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청정 이전 형통한 놀라운 축복으로 아버지 응답과 간증이 넘치는 이런 축복을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거래가 진능한 하나님 부지 응답과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본받고 만전받아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불가능을 가능하신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대성전 아버지가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의 성전 이루며 감사함을 끄다함으로 달려갈 때 아버지가 예배한 대성전에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시며 되기도 하시고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마지막 때 섭리 안에 아버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 받은 영혼들이 아버지의 제림의 주님 앞에 아버님 아름다운 대성례를 받게 합당한 저희 모두가 되기도 와 주옵시기 원하기를 넘나이다.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인간경제의 마무리가 되어서 아버지의 주를 맡고 합당한 아버지라는 영혼들로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 마음에 새 삶의 소망이 넘치며 아버지의 천국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더 힘차게 뜨겁게 달려가고 또 달려가므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도 와 주옵시기 원하기를 넘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 가운데 함께 주옵시기를 원하기를 넘나이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승리하고 또 승리하여서 아버지가 주님 은혜 가운데 영광 드리며 아름답게 채웠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기를 넘나이다.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찬양 올리겠습니다. praise number 228. 얼마나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요. The warmth in His embrace, in the warm heart of our Lord, by the grace He's given to me, through His love He has made these changes on me. The warmth in His embrace, in the warm heart of my Lord, He lovingly holds my hands. He's guiding me each step of my way with the power of love given us. We are running forth mightily. Let's go forth with all our strength. Let's go forth with all our strength. The place of joy and happiness, to that place we are running. Let's go forth with all our strength. Let's go forth with all our strength. The place of joy and happiness. To that place we are running with all our strength. Let's pray for our God-given duties. We will carry out them well and bear abundant fruits for that. Let's, as leaders, as cell leaders, sub-district leaders, let's pray that we can carry out our duties properly. And we also have to bear fruits in sharing the gospel and save many souls. Let's pray that God help us open our lips to share the gospel. Let's pray.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내 사랑으로 천국에 달려가는 저희들 그 놀라운 내 사랑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기를 염나이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배우신 아버지의 지형으로 장로로 내 집회하러 체육장주장 구역장으로 기관장으로 아버지며 이루게 하신 바 되기도 와 주옵시기를 원하기를 염나이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아버지의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많은 열매 주름주름 맺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기를 염나이다. 들을 신방할 때 아버지 육체 신방한 자를 영적 신방을 함으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지고 그 장을 영적으로 이끌어 내게 조금 더 부족되며 엎드려 도우시고 내가 변화되어서 능력 있는 아버지 최정님들로 생명의 말씀을 다하는 최정님들로 다야 주옵시기는 원하기를 넘나다. 청년들에게 자명주를 시간을 베풀어 주옵소서. 매집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한없는 끝없는 사랑을 펼쳐주셔서 사명 감당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가 원하기 바라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를 넘나다.
감사합니다. 체육장으로 주장으로 구역장으로 기관장으로 모든 아버님여 사명을 감당할 때 교구가 풍대기로 원하기를 염나이다. 기관의 풍대기로 원하기를 염나이다. 어린이날부터 시작을 이어서 아동, 학생, 청년, 가난, 빛과 성근 성계에도 한단 풍의 열매가 맺게 해줬으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주를 만났고 예수들을 만나 구원받았습니다. 나도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 주셔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시기를 원하기를 염나이다. 무엇보다도 아버님여 가정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며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신 아버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천국을 향하여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풍성한 열매를 또 내리고 내리셔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기를 염나이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 세계 지역력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가 창대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며 전 세계 지역력기가 풍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원하며 아버지의 방역을 받는 도로 출근 청하게 하는 것들 일곱 기름을 주옵시고 천군 천사 성령의 빌담으로 침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하시옵소서. 영감만 돌려드리기에 조금 더 부족됨이 없도록 하나님의 끝없는 산을 펼쳐 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믿고 순정함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평생한 열매 온전한 열매를 맺혀 제 이름으로 승리함이 영광 드릴 수 있는 지엽력계가 되기도 와 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콜롬비아 장정의 목사님에도 무한 능력 주시고 주시옵소서.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을 잡아낸 온전한 뜻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전세계 지엽력계들 풍의 열매로 온전한 열매를 맺혀 아름다 기록에 하신다 되기도 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성령이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한 아름다운 체험력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님 풍의 풍에 이루어서 생의 말씀으로 더 뜨거운 김치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각종 예배를 기도합니다. 예배는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시간입니다. For your service.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아버님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사회 대표기도 말씀을 증가한 최정리인들 아버님의 우리 아버지 한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행복과 즐거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편안한 성만 이룰 수 있는 같은 축복의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감당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온전한 열매로 이루어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방해와 반다는 도로 지나갈들은 일곱 기름을 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천군 천사 성령의 빌담으로 지켜봐야 주옵소서. 아버지나 주일 대배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님의 더 변화되어 온전히 역사하시고 아내 주일 강림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주님의 축복이 하나가 되고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며 전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변명하고 또 변명하고 또 변명하지만 아버님여 영적 사랑을 갖지 못하고 진정으로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안타까움 속에 아버님여 서로 아버님여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 모습인가 아닌가 들어오며 기억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새벽에 했습니다. 구역예배가 했습니다. 아버님여 하여 기도회가 했습니다. 댄성 기도회가 했습니다. 하여 찬양예배가 했습니다. 새벽에 했습니다. 아버님여 수예배 드리는 기한지형님 아버님 서른 벌련 걸로 감독이 되고 은혜권 당겨지되 성령의 말씀을 풀지며 은혜와 능력이면은 기한 말씀이 되고 은혜권 대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하여 찬양 예배도 우리 젊은이들이 편안하기도 하시고 인도한 모든 영혼들 충만한 기한 시간 인도할 수 있도록 다 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염하며 하여
아버님 또 기도에 갔습니다. 금요 예배 갔습니다. 행복한 귀한 시간들을 대며 은혜와 사랑으로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편안한 삶이 이루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온전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 기도옵나이다.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요. 얼마나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의 때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버지 사업될 때가 축복받기로 합니다. 젊은이들이 또 아버지 직장인들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영혼들 아버지님의 사업될 때가 축복받아 11절에 대해서 건강 넘치고 모든 분야에 어렵나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교회 재정도 예상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렬히 축복을 원하신 아버지 사업될 때가 축복받아 영광 영광 돌리기로 원하며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을 주시는 사랑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 열매가 초롱절을 맺혀 암단 열매로 온절매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 기도옵나이다. 아버지여 구제하고 성대하며 선한 사업을 할 때 아버지가 친히 주관하시고 도와주셔서 넘치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어서 더 많은 축복으로 더 많은 열매를 더하여 주옵소서. 원하 기도옵나이다. 사업자가 축복받기로 합니다. 일대가 축복받기로 합니다. 젊이들을 함부하는 곳에 더 지하명철의 시간을 비포되셔서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영광 돌리들에게 조금 더 부족되며 없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원하며 우리 아버지 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 기도옵나이다. 감사의 새살을 지내며 아버지를 영광하게 하며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을 펼쳐주시는 사랑 안에서 암단 열매로 온전 열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 기도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은 충만함으로 암답게 열매 맺기를 원하기도 옵나이다. 아버지 십일자가 되어지고 감사가 넘치며 구제 성교와 세계 성교도 조금 더 부족됨이 없도록 도우시고 아버지의 성전이 이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넘치게 넘치게 해주옵소서. 교회 재정도로 아버지 축복하시고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원하며 우리 만민의 영혼들 사업들 때가 축복받아 영광만 돌리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기도 옵나이다. 천국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신 안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며 암단나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하기도 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올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올 달이 이제 2주간이면 끝나고 6월이 되었네요. 아버지 우리 주신 그 한 달을 어떻게 살며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할까 그만 여러분들을 품바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6월 달을 계획도 하셨을 것입니다. You make plans for the next month. 아버지 마무리 기도하시고 Let's make for that plan. And also, let's pray, offer up the closing prayer and receive the senior pastor's prayer. Number 455. That trusting to Jesus Christ, nor any ill for us. But at the cross of Calvary sings praise God for lifted loads. Singing I go along life's road, praising the Lord. Singing I go along life's road, for Jesus has lifted my load. The passing days bring many cares. Fear not, I hear him say. And when my fears are turned to prayers, the burdens slip away. Singing, I go along life's road, praising the Lord. Singing, I go along life's road. For Jesus has lifted my load. He tells me of my Father's love, a never slumbering eye.
my everlasting King above, will all my needs supply. Singing I go along life's road, praising the Lord, praising the Lord. Singing I go along life's road, for Jesus has lifted my load. When to the throne of grace I flee, I found the promise true. The mighty arms upholding me will bear my burdens too. Singing I go along life's road, praising the Lord, praising the Lord. Singing I go along life's road, for Jesus has lifted my load. Closing prayer.목자님의 놀라운 공의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대님의 아버지의 생명을 다하는 헌신과 공의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모여서 기회를 주고 달려왔습니다. 망그라여 망그라여 마음의 역사 속에 있던 축복하신 아버지 목자가 안 계실 때 아버님 하나가 되어 달려왔던 저희들 대님의 아버지님께서 성대의 손을 꼭 붙들고 달렸던 모든 순간순간이었나이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문을 끌고 기도할 뿐이었나이다.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5년 동안 작정하여 난일 절을 올렸고 큰주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님 이제는 더 충만하게 아름답게 달려가는 우리 마음의 모든 역사가 되어지며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마음의 역사 속에 목장 함께 어떤 시험과 어떤 것이랄지라도 이곳 승리할 때마다 축복과 허락하여 주셨나이다. 아버지님 1998년 그 어제 없는 힘든 시간도 통과했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나이다. 92년도 아버지님 참으로 친절하고 친밀할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며 여러 가지 아버지님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기도하고 목자와 함께 승리했습니다. 목자와 함께 승리했던 저희들 이제 아버지며 제 이름으로 아버지며 또 승리하고 승리하고 승리해서 나왔사오니 이제 우리가 기대합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마음껏 부으시옵소서. 택미가 하나 되어서 우리 아버지 원하고 기뻐하는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기로서는 내드려서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신다 되게 도와주시고 천국 새의 삶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긴 원하기를 염나이다. 운전하는 사람이 운동하는 사람이 경계하는 법대로 운전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것도 어느 것도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 목자의 가르침을 따라 백매 가르침을 따라 달리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성길을 나가여 아름답게 나가는 자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기를 염나이다. 눈물로 시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둔다고 말씀했사오니 마음을 지키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함께 생명을 다해 지켜 나왔습니다. 어린애 하여 하나일지라도 아버지 마음의 성결의 복음을 지켜서 생명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상급대로 축복하여 주옵시기 원하며 아버지 모든 것에 열매가 주름주름 맺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며 기도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찬송을 나간 저희들에게 한없는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옵시기 원하며 기도합니다. 성결의 복음을 아름다운 열매가 온전히 맺게 하여 주옵시기 원하며 기도합니다. 올달 은사 집회는 우리에게 영적 믿음을 얻게 하셨고 그 믿음대로 아버님 순종하는 영혼들 아버님 대행님의 기도를 통하여 치료받고 응답받으면 놀란 권능 안에서 아버님 간증의 소리가 전세계를 향하여 마음껏 부으시고 저에게도 아버지 은혜가 능력이 임하여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세마포의 아름다운 옷으로 신부단장하는 아름다운 자가 되며 우리 아버지 원하는 진정 아버지 원하는 진정을 지나 아름답게 아버지 아니며 내가 가는 새 사람 아름다운 아버지에서 아버지 영광의 선을 나가여 다가가는 토적되며 내가 되며 마음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기 돌려옵나이다. 내가 내 삶을 잘 감당하면 천국의 아름다운 새 사람에서 내 옷은 빛난 옷이요 아버님여 또 기도하는 문양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름답게 나아가며 나가게 하소서. 우리 마음의 영혼들이 그같이 아끼고 또 아꼈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복합을 깨뜨리며 나왔나이다. 아버님여 이제는 마음껏 포즈 없으기 원하기 돌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다른 말이 아름다운 양이 되고 아버님 눈치 아름다운 선의 양이 되어서 생명을 다하여 도를 젖히고 힘을 행함을 나타내 배우며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 사랑으로 섬겨주게 앞서서 이방인 아버님 여모 아버님 이스라엘에서 볼 때 모압어 아버님 이스라엘 여인이 볼 때 아버님 자기가 하는 것은 이방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님여 그 모든 아버지 어려움도 그 모든 아버지며 그것도 아버님 마다하지 아니하고 아버님여 시어머니를 모셨던 이 노체 아버님 감당이 되었던 자기 은혜였던 아버님여 평생을 통하여 가장 은혜 받았던 현 설교였습니다. 내 아버님여 어제 말씀을 통하여 더 빛과 은혜와 사랑으로 깊은 단계 다시 한번 첫사랑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마음의 영혼들이 편화되어서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 돌렵나이다. 이 나라 민족도 축복하시고 하나님 오시기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가 되는데 조금도 부족됨이 없도록 도우시고 곳곳마다 안정과 편안함을 가여 주옵시기는 원하기 돌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기한임을 드립니다. 11조와 건축의 물과 마음의 손에서 애물 드리면 작정하여 애물 드립니다. 애물을 쓰는 것이 하늘나라 확장되기도 하시고 내 손께 30대의 100번을 갚아주옵시기 원하며 우리 아버지의 사랑 은총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저는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음의 영혼들을 더 깨끗하고 정결한 영으로 인도하게 조금 더 부족됨이 없도록 인도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도 지켜봐야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찬송을 돌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 Hallelujah, Almighty Father God of love, I give thanks for your grace, protection, and presence today. Please lay your hands on all the viewers who are receiving this prayer, transcending space and time. If they hit improper words, thoughts, and deeds in your eyes today, let them repent of all those things and wash them away with the blood of the Lord. Let their spirits and souls prosper and let them be successful accordingly. Let them be blessed when they come in and when they go out. Let them land without borrowing and become the head but not the tail. Bless and work on them so that the impossible be possible and impossible become better. Please burn all their sick and painful parts by the Father, Holy Spirit, and surround them with the light of the Most High Power creation.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command enemy, devil, and Satan, all kinds of diseases, germs, and infirmities to go away. Let him be healed of all incurable, terminal, contagious, epidemic diseases, cleanse and heal them of cancers, AIDS, leukemia, strokes, lungs, stomach, high, low, blood pressure, diabetes, burns, all kinds of inflammations, aphthous, accidents, colds, fatigue, influenza, skin, women's, and thyroid diseases. Let him be made whole from polio paralysis, arthritis, hernias, and be released from all kinds of pains, including backache, headache, and pneumonia. Also, epilepsy, autism, depression, neurosis, Alzheimer's disease, and all kinds of mental diseases. Apart from them, let darkness be driven away from the hearts and joy and peace come upon them. Father God, let their infirmities be made whole.
May all their paralyzed parents be loosened and the lame jump and walk. Let their poor eyesight recover and hear and become normal. Let the blind come to see, the deaf hear, and the mute speak. Let them receive the blessing of conception, let broken bones sit, the dead revive, and dead nurse and the self regenerate. While they sleep tonight, let them be healed and made whole. Let them receive God-given faith and drive every negative thoughts. Forces of doubt, all kinds of trials and afflictions, let their families be vandalized. Father God, let them be empowered with the strength to cry out in prayer and to cast off their sins and become sanctified. Please let them rest all tonight. Protect your homes, places of work, and businesses with the fiery walls of the Holy Spirit, heavenly hosted angels, and your blessing eyes. Let them have a happy and spirit-filled morning again. Let them have a happier and more joyful moment tomorrow and live a life glorifying Father God. Father God, thank you. Please be glorified alone.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I pray. Amen. Our Father, our Father,